대상포진을 두 차례 심하게 앓았던 80대 김진옥 씨.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피부발진, 소포와 함께 말로 표현하기 힘든 통증과 후유증을 유발합니다. 김 씨는 예방백신 접종을 고민했지만 2회 접종에 5, 60만 원에 달하는 비용 탓에 엄두도 못 냈습니다. 최근 유성구에서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맞으면 완전히 면역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형편에는 엄두를 못 내지요. 그게 근데 세상에 이렇게 고가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해요. 예방접종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 동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생백신보다 예방효과와 지속성이 높고 가격도 비싼 사백신으로 접종을 지원합니다. 유성구는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액 구비로 2회 접종 모두 무료 지원합니다. 취약계층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유성에서부터 고령화사에 대비한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책임지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유성구는 올해 지원 대상자인 800명의 접종을 진행한 뒤 내년에는 연령을 확대해 70세 이상 주민에 대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진 씨도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벌이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